2019년 1월 1일, 날씨 맑음. 새해가 밝았다. 오늘은 2019년의 첫날이다. 오늘부터 나는 12살이다. 왜 우리나라에선 모든 사람이 새해에 다 같이 나이를 먹을까? 오늘 아침밥으로 떡국을 먹었다. 떡국은 장수를 의미해서 새해 첫 음식으로 먹는다. 떡국은 하얀 국물에 고소한 맛이 있어서 보기도 먹기도 좋다. 새해에 나이를 먹는 건 싫지만 떡국 먹는 건 좋다. 2019년을 새로 시작하는 다짐으로 이번 연도 안에는 반드시 책 100권을 읽을 거다. 군것질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. 앞으로의 2019년이 기대된다.